이거 떡이고. 송편도 떡 만들어. 어, 송편이고 아, 이거는 고구마고. 오. 어, 자색공원 쪘다. 아, 이게 자색공원에. 네. 열심히 일한 후엔 새참이 질리죠? 네. 네, 사실 크게 도와드린 건 없었지만 푸짐한 한 상을 대접받고 왔습니다. 우와. 진짜 푸짐하다. 네. 야, 이게 뭐 당진에 먹을 거리가 이게 다 올라왔네요. 네. 여행을 하다 보면 이런 횡재를 할 때가 가끔 너무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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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네, 사모님. 네. 제가 뭐부터 먹어야 될까요? 아, 묵부터 드세요. 묵부터? 네. 오케이, 묵부터. 네. 이게 제일 사실 제일 궁금했어요. 네. 왜냐면 제가 알고 있는 묵과는 조금은 달라 보였기 때문인데요. 어떤 묵일까 그러게요. 궁금하시죠? 네. 이거는 묵인데 도토리 묵인가요? 아니요. 고구마 묵이요. 에? 고구마로 묵 쓴 거예요. 고구마로 묵을 써요? 네. 저는 난생 처음 듣는데. 아, 그래요? 아, 근데 생긴 게 도토리 묵하고 거의 똑같이 보여요. 네, 색깔이 달라요. 색깔이 좀 다른가요? 네. 아, 이게 좀 옅은 거죠? 예, 예. 야, 맛이 어떨지 되게 궁금하네요. 양념을 굉장히 정성스럽게 맛있게 해주셨는데 요 탄력. 요 탄력. 이게 아주 이 묵은 사실 이거죠. 젖쫀득함이 혹시 느껴지시나요? 도토리 묵하고 이걸 비교하면 도토리 묵은 약간 그 뒷맛이 있거든요. 이렇게 도토리 잔채 그 있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냥 맑아. 예. 이 야들야들한 촉감, 이게 쫀득쫀득한 게 입안에 들어가니까 네. 굉장히 부드러워요. 입안이. 입안이 행복해요. 저도 음식에 대해서는 일갈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고구마 묵이라는 거는 제가 네. 오늘 듣기가 처음이에요. 아, 먹어보는 건 뭐 네. 물론이고 네. 자, 이 고구마는 아내가 자색 고구마인가요? 네. 자색 고구마. 야, 아니, 이거는 예쁘다. 제가 본 자색 고구마 중에서도 특별히 짙어요. 색깔이 짙어요. 예, 맞아요. 이거 주사 놓으셨어요? 아니요. 황토에서. 네, 네, 네. 야, 이건 진짜 사람의 눈을 현혹하게 생겼어요. 이 색깔 자체가. 네, 보세요. 아, 예쁘네요. 어, 진짜 예쁘잖아요. 예. 이걸 안 먹고 사람이 버틴다는 건 이건 그 사람이 아니죠. 황토에서 자란 호박 고구마는 달달하면서도 담백한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호박 맛도 나는 것 같아. 네. 약간 호박 고구마. 네, 그러니까 아주 달지도 않으면서 네. 호박의 그 약간 달큰한 맛이 살짝 당겨요. 황토에서 키워서 그런가 좀 내가 먹었던 고구마하고 좀 다르다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당진 고구마는 서해안 해풍을 맞고 황토에서 자라나 당도가 아주 높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식이섬유까지 풍부하다고 하니까 사 먹지 않을 이유가 없죠. 당진의 특산물 황토 고구마 강력 추천합니다.